여기가 바로 그 기원의 탑! 제가 이제 구원자님하고 여기를 오르면 엄청 세진다 이거죠? 알고 보니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유물에서 태어난 정령이거나 막 그러면 어쩌죠? 역시 구원자님이 보시기에도 제 기원은 정말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건가요? 만약 제 기원이 진짜로 엄청나다면 애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제가 린지보다 대단한 유물에서 태어났다면 진짜 분해할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쪽이건 기대되네요. 제가 모르는 저 자신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 가면 갈수록 적들도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라 저 진짜 세지고 싶거든요. 구원자님이나 다른 애들을 제대로 지키려면 제 실력부터 확실히 해야겠다는 느낌? 엘나스에서야 구원자님이랑 메피스토 트랄로쿠스 덕에 어떻게든 잘 도망쳤지만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행운이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젠 제가 구원자님을 잘 지켜야 하니까요. 여기서도 저만 믿으시라고요. 제 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원자님과 함께라면 저는 완전 무적이니까. 그럼 힘차게 가봐요, 구원자님. 보셨어요, 구원자님? 저 진짜 엄청난 유물에 깃들어 있었어요. 대박! 그쵸, 그쵸? 그나저나, 보니까 그 아테나님? 이라는 여신님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저는 평소보다 똑똑해진 느낌이 안 들죠? 뭔가 기원의 탑을 오르면 예전의 힘을 좀 되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리아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희는 기원을 알면 본질을 되찾아서 강해진다고. 모르겠다. 뭐 지혜라는 게 그렇게 바로바로 샘솟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도 뭔가 힘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저기 더 빛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다른 게 더 보이지 않을까요? 얼른 가봐요, 구원자님. 아테나님, 아테나님께서는 어째서 그리 슬피 우시는 건가요? 저는 팔레스님이 명계로 가신 걸로 인해 아테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방패에 깃든 너로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직접 느껴보도록 하거라. 넌 너에게 나와 팔라스가 함께해온 시간들을 기꺼이 체험시켜주마. 부디 내게도 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아. 어째서? 저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다지도 슬픈 걸까요? 어째서 이다지도 목이 메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걸까요? 이게 바로 아테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인가요? 이제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게 돼. 아이기스의 깃든 정령이여, 네가 만일 인연을 원한다면, 내게도 소중한 벗이 생긴다면, 너는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렴. 나처럼 실수하지 말아다오. 너는 나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한번 맺어진 인연이란 유일무이한 것. 그걸 언제나 잊지 말렴. 네, 아테나님. 그 말 반드시 가슴속에 새길게요. 아테나님께서 팔레스님을 아끼시는 것처럼 저 또한 제게 생긴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깃든 지금의 나를 만든 기원? 아, 죄송해요. 저 방금 멍 때렸죠? 뭐랄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제가 기원을 되찾게 되면 엄청 강해지고 마냥 신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알쏭달쏭한 기분이랄까. 아직 효과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가? 게다가 아테나님과 나눈 약속의 진정한 의미도 잘 모르겠고요. 기왕이면 엄청나게 강해져서 구원자님이나 다른 애들을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응? 그래요? 구원자님이 그러시다면야. 그래도 기왕이면 더 도와드리고 싶다고요. 그나저나 제 기원에 대해서는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더 남은 걸까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과거가 있는 건가? 이 기억은... 드디어 아이기스의 정령이 내 손에 들어왔어! 이제 이걸로 안전해질 수 있겠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나만 지킬 수 있으면 돼. 가자, 친구. 알 게 뭐지? 정력만 있으면, 이 강대한 힘만 있으면 되는데. 이다지도 추한 것이었던가. 내가 동경했던 인연이라는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힘을 갈구하는 욕망과 자기 보신을 위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었나. 부질없구나. 죄송해요, 아테나님. 아무래도 저는 아테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지금이 아닌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팔라스님을 계속해서 기린 아테나님처럼 나의 인연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줄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력한 내가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 저게 바로 내가 품었던 진정한 소망. 구원자님, 얼른 가요! 그냥 예감이지만 어쩐지 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테나님과 나눈 약속의 진정한 의미도,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때 내가 그리도 바람하지 않던 것.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든다. 나는 정말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처럼 모두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아테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정말로 나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있는 걸까? 곁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나는 팔라스의 죽음으로 인해 내 기억 속에서 팔라스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 견딜 수 없었다. 팔라스의 조각상을 만들고 그녀를 기리기 위해 나를 팔라스 아테나라 지칭했다. 그것은 그녀를 나의 마음속에 붙잡아둠과 동시에 내게는 하나의 의식이기도 했다. 팔라스가 나를 떠났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타이르는. 모든 것에는 언제나 끝이 존재한다. 그것은 유대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전부? 대체 이게 무슨 말이람? 아, 여기까지 오면 아까부터 묘하게 먹먹한 이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으신 여신님이라 그런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신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정한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지금의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말하시니까 뭔가 알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말로는 쉬워도 직접 하기엔 엄청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저한테는 맞는 답일지도 모르겠어요. 방금 구원자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깨달았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전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든 간단하게 생각해야 몸이 제때제때 반응해서 빠르게 움직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친구를 지킬 수 있을까? 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소란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폭풍을 일으켜야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 폭풍이 생기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말씀드렸듯 저는 정령이라서 영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썩 와닿는 바가 없었는데 인간인 구원자님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양송이 스프도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양송이가 다 사라지면 못 먹게 되는 거고 구원자님이 에덴을 완전히 구하고 나면 우리도 헤어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이 무지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게 불필요한 생각은 지우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달성해 볼래요. 어차피 제 근처에는 구원자님이나 린지나 캐서린님, 유리안님, 클레르 단장님처럼 생각하는 게 특기인 분들도 많으니까요. 제게 생긴 소중한 인연을 믿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매사 최선을 다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주 머나먼 나중에 제가 제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되어 상처 입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테나님이 말씀하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이런 의미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어? 그게 뭐예요? 저 방금 그래도 멋있지 않았어요? 깨달음을 얻은 스마트 클로이 같지 않았어요? 너무해요, 구원자님! 맞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게 소중한 이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폭풍에 휩쓸려버렸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 나는 내게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렇게 단순해도 되는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힘이 부족한 지금의 나를 과하게 원망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부딪히자.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준 건 그 누구도 아닌 구원자님, 앞으로도 계속 저 도와주셔야 해요.